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시즌 3 소환여행, 시즌 1도 있고 시즌 2도 있었는데, 시즌 3만 하도록 하죠. 그 전건 너무 쉽기도 하고, 이것도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고고.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 뭔가, 동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사람들 아니야? 살짝 두렵고요. 홋카이도에 이런 동상이 있나 보죠? 뭔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 않고요. 목이 잠긴 게 언제 돌아오려나. 이제 컨디션은 좀 괜찮은데 목이 잠긴 게 풀리지 않아서 라이브를 못 하고 있어요. 기침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언젠간 돌아오겠죠. 빨리, 빨리 끝내긴 해야 되는데, 전혀 딴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딴 얘기하는 그런 영상 아니겠습니까? 개화시기 전에 라벤더 밭은 뭔 소리야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사람 뭐지? 궁금해지는데? 궁금하면 안 되는데.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네. 얘를 꺼냈으면 훨씬 빨리 끝났을 듯. 뭐, 나름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나오는진 잘 모르겠지만. 이거 1, 2, 3성 있을 것 같다, 느낌, 적응 느낌으로. 일단 빨리 성을 두들겨서 누구든 튀어나오게 하는 게 그나마 구경을 많이 할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좀 세네, 안 죽네. 털릴 것 같고요, 코라지를 보니까. 오늘 이렇게 허투루 쓰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걸 약간 스스로 일부러 체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귀신같이 춘리가 나와서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의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이받는 거죠. 아니면 스릴을 느낄 수가 없잖아. 꿀잼을 찾아서 일부러 삽질을 하고 있고요. 약한 놈들인데 15개나 되겠어요. 장수 돌침대만 못한 놈들이야. 뭐가 긴급 그녀의 호출. 갑자기 수학여행에서 그녀의 호출. 완파해버렸고요. 러브레터 저거 언제 모으냐? 부자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기갓길 비행기에서 숙면. 야,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니? 버스 타고 갔던 것 같은데. 좋은 시절일 수 있죠. 아니다. 좋은 시절은 얼어 죽을. 가긴 어딜 가, 코로나인데. 아무 데도 못 가죠. 항상 좋은 시절과 안 좋은 시절은 음과 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부분이 좋고 일부분이 안 좋은 거지. 무조건 좋고 무조건 안 좋고 그런 거 없어. 일단 라인이 밀리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런 애들 좀 보내주시고. 일단 모래도 골치 아프게 됐고요. 춘리가 잘 밀어줄 수 있을까요? 잡몹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죠? 맥도만마저도 춘리도 히트백 되는걸? 라인이 좀 당겨져 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칼타냥이 이제부터는 잡몹을 싹 제거해 줄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빨려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잡몹만 없으면 순리가 잘 밀어 아주 그냥 초각해져. 초각해. 고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커다란 놈 하나만 뽑아 놓으면은 고기랑 거의 동일한 성능. 너무 좋고요. 편안하게 끝냈네요. 편안하지 않을 순 없죠. 뭐 너무 밸런스가 완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 이거 2성 있지. 3성까지 있을 것 같아, 꼬라지를 보니까. 그쵸? 가 아니네. 끝이네 그냥.
없습니다. 네, 꼬라지는 무슨.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